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APR입니다. 또 오랜만에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,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, APR에 대한 또 이제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어 주시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, 흐름을 좀 체크해 드리려고 하고요. 일단 화장품 쪽은 우리가 큰 흐름으로 볼때 1분기, 2분기 주가 강세. 물론 APR 상장이 이제 1분기 거의 막바지 때 진행이 됐기 때문에 1분기에 이제 올라갔던 그 효과를 받진 못했거든요. 하지만 2분기는 일단 화장품 강세의 영향을 명확하게 받았고, 지금 이제 1, 2분기, 그러니까 뭐 상반기죠. 네, 상반기에 강세를 보였던 대표 업종들, 그 구도를 좀 봐야 됩니다. 식품, 그 다음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하는 반도체, 그 다음에 현대기아의 자동차, 그 다음에 뭐 현대 일렉트릭, LS 일렉트릭을 기반으로 했던 뭐 변압기, 전기전선.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이죠. 네. 이렇게 뭐총 5개 정도가 실적 이슈를 달고 올라갔던 주도 이제 업종군인데, 얘네들이 대부분 다 똑같이 1분기도 강했고, 2분기도 강했습니다. 그러면 3분기는 일단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맞죠. 조정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이었는데, 그때 이제 시장이 좀 강하게 밀리고 갑자기 트럼프 이슈가 좀 불어닥치면서 주가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온. 그래서 저는 일단 화장품 쪽은 뭐 실적에 대한 그 우려감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봐요. 다만 지금은 타이밍상으로 좀 조정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에 안 좋은 이슈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좀 많이 밀렸다라고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. 그치만 뭐 화장품 종목들도 뭐 실리콘투 같이 완전 이제 위에까지 쭉 올라갔다가 고점에 내려오고 하면은 보통 중단까지는 내려오긴 하거든요. 그리고 뭐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이제 대형주들, 뭐 아모레 그룹주들이나 아니면 뭐 LG생활건강을 좀 끼긴 좀 그렇죠. 걔는 실적이 뒷받침이 못 되는 또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.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보면은 화장품은 완전하게 뭐 탄력을 잃는다거나 뭐 주가 추세가 무너진다거나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, 지금 저점 부근까지 그냥 밀려 내려올 만한 약간 테마 형태의 종목들은 다 밀려 내려왔거든요. 그래서 APR은 일단 요 구간이죠. 네, 요 자리를 좀 잡아주고 여기에서 최대한으로 횡보를 시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지금 상단이 거의 50만 원에 근접하기 때문에 위쪽으로, 그 다음에 전고점이 40만 원 부근이었죠. 이러면 20만 원대에서 주가가 유지가 되긴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차트상으로 가장 의미가 있는 거는 어쨌든 간에 25만 원이고요. 그 다음에 강세 전환이 됐던 그 주가 위치는 20만 원 후반대, 28만 원, 27만 원. 네, 요 구간입니다. 그래서 이 구간을 지키지는 못했죠. 화장품 업종이 다 같이 이제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. 그치만 요 구간을 지키면은 결국 한 분기는 쉬고, 다음 이제 4분기 때, 또 실적 포커스에 맞추고, 한 분기 쉬었다가 다시 또 반등을, 가져갈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APR은 일단은 화장품 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다 보니까 그 업종의 흐름을 따라가는 건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20만 원 중반대부터 20만 원 후반대에 요 영역을 최대한으로 좀 밑으로 빠지지 않고 지켜주는 거.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들, 가장 중요한 건 기관인데, 기관의 매수는 이미 이때부터 전환이 됐거든요. 그 다음에 기관 매도 맞고 주가가 밀려 내려온 거죠. 시장이 뭐안 좋아가지고 밀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, 결국 이 움직임을 만들었던 건 가격을 끌어올렸던 기관 애들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밀려 내려온 겁니다. 그러면 APR은 일단 기관의 매도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, 그 다음에 이후에 기관의 매수가 다시 한번 들어와줘야 주가 반등이 나아질 수 있는 거고,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. 지금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온 게뭐 조선업종, 건설업종, 이런 애들이 실적 키워드를 하나둘 달아가지고 주도권을 뺏어왔기 때문에, 얘네들이 뭐한 분기 정도 다시 한번 뭐한 달, 두달 강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 시기 동안은 일단은 좀 조정을, 소화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게 실적 뭐 피컷을 찍었다 이렇게 볼게 아니라 그냥 단순 주가 뭐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1분기, 2분기, 상반기 내내 올라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차익 실현. 뭐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순환의 구도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 순환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한 박자는 쉬어주는 게 맞았는데, 워낙에 이제 안 좋은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맞물리다 보니까 주가가 좀 과하게 내려왔다. 저는 30만 원대에서 놀아줘도
충분히 그냥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최하단 부수적으로 볼 때는 25만 원, 그 다음에 25만 원부터 30만 원, 요 구간만 잡아나가 주는 거. 이게 지금 APR이 좀 지루하더라도 보여줘야 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 무료 체험이 이제 끝납니다. 저희가 예전에도 소개를 많이 드렸지만 저희 무료 체험이 이제 7월부로 공식 종료가 되기 때문에 좀 나한테는 시작이 어렵다. 내가 뭘 매매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무료 종목 이게 드리는 마지막 주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일주일만 같이 매매해 보셔도 많은 도움 될 겁니다. 수익도 좀 가져가시고 시장 힘든 거 같이 또 시장 보면서 대응하면은 많은 도움 되겠죠.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APR 보고 왔다고 남겨주시면 됩니다. 요거 누르신 다음에 APR 1번, 2번이죠. 네, 무료 종목 신청 누르고 APR 보고 왔습니다. 남겨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다음 주 저희 이제 마지막 무료 체험 같이 이제 하시면서 매매하실 수 있다는 거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